수업을 빠지면 녹화된 영상으로 보충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사실 나는 보충을 수업을 웬만하면 들었으면 하는 이유가 보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좀 깨져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없어요? 아, 태연이 한 번도 계속 안 하는 것 같다고. 소리가 좀 깨져가지고 소리 듣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꽂아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 좀 짜증이 난다고 하는데 컴플레인을 버는 경우가 있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을 빠지지 말고 본 목소리에 이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나눈다면 나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눴을까? 나는 이유가 뭐야? 요거 1, 2가 3과 5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나눴을까? 그쵸. 1, 2 형식은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3, 4, 5 형식은 어디에요? 목적어. 이게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 오늘 파트가 무슨 파트죠? 수동태 파트입니다. 자, 수동태는 개인적으로 나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하지 않는 건 상관없고 넘어가요. 아, 이거 너무 보지 마세요. 자, 수동태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책에도 없고 원장님 설명은 없는 건데 그냥 내가 판단한 게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석 특정이에요. 해석 특정. 두 번째는 문법 특정입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라고 영어를 배우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근데 능동태, 수동태가 뭐냐고 물어보면 영어를 그냥 공부하는 분들 잘 대답하지만 솔직한 영어 친구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는 딱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능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죠. 능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스스로 막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수동적인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자, 근데 내가 저번에 했죠.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다? 문장의 주인공은? I love you 할 때 문장의 주인공은 나는 뭐예요? 주어죠. 그렇죠. 문장의 주인공이 동사 행동을 스스로 하는 거면 뭐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 주어하는 거. 그리고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면은 뭐예요? 그거는 뭐냐? 수동태다. 그렇죠. 능동 수동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영어 passive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문법 용어까지 영어 용어까지 상관없고 한국 용어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라고. 이게 해석 조처입니다. 자, 알겠죠?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면 능동태. 주어가 되어지는 거면은 수동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 문법 시간이잖아요. 문법적 정의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문법적 정의는 뭐냐? 능동태에 뭐가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무슨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볼게요. 어쨌든 문장의 능동태에 뭐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 수동태래요. 다시 말하면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문장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1형식, 2형식으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수동태는 무조건 몇 형식만 가능해요? 목적어가 있는 3형식, 4형식, 5형식만 가능해요. 보통 중학교 뭐 1년 때 수업을 하면 수동태는 이거밖에 안 배워요. 3형식, 수동태밖에 안 배워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4형식, 5형식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는 3형식보다 4형식 수동태가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하세요. 네네네. 아니죠. 이거 기본적으로 다 능동태고, 문장 형식은 능동태에 대한 문장 형식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능동태에 있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 중에서 수동태가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밖에 없다. 요거 두 가지는 불가능, 1형식은 불가능. 수동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 형식은 없습니다. 수동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 형식은 없어요. 굳이 한다면 1형식인데,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넘어가볼게요. 자, 예문을 하나 했네. I throw the pen 돼 있어요. 자, 문장 분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문장 분석이란 거는 그 문장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그거 보는 겁니다. 자, I가 뭡니까? 주어겠죠. throw가 뭡니까? 동사예요. 또 pen은 뭡니까? 뭐죠? 그렇죠. 몇 점씩 문장이에요? 3점씩 문장이죠. 근데 내가 아까 수동, 아, 미안해. 이거 하기 전에 수동태 형태부터. 이거로 빼먹고 갔다. 미안합니다. 자, 수동어. 문법 문제를 풀기에선 맨날 내가 강조하는 게 문법의 형태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우리는 감에 의존해서 영어 문제를 푸는 경우가 하고 있잖아요. 감에 의존해서 풀어야 돼. 풀라고 해서 풀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풀지 마세요. 내가 풀고 싶다 하면은 캐나다에 1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살게요. 그러면은 감으로 문제를 풀어도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 하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뭐다? 형태입니다. 알겠죠? 수동태는 어떻게 형태가 이루어져 있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PP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현재 완료 배울 때 뭐였어요? have 플러스 pp였는데 여기서는 have를 쓰지 않고 뭘 쓴다? 비동사를 씁니다. 알겠죠? 형태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 threw the pen이라는 문장의 뭐야? 문장 분석을 끝냈어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동태는 뭐가 되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뭐가 되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목적어가 뭐가 된대요? 주어가 된대요. 이 문장의 목적어는 뭐죠? 그렇죠. the pen이죠. 그럼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를 뭘 가봐야 될까요? 문장이 반드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뭐 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게 주어가 됐으니까 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뒤에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아니, 이거 뭐야. 동사가 와야겠죠? 동사 형태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까? 그냥 PP가,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겁니다. 근데 PP는 우리 그냥 외우면 돼요. 규칙적인 건 1이 뭐 불규칙적인 건 세 번째 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영어 영작을 할 때 의외로 진짜 많이 틀리는 게 이 비동사의 형태입니다. 왜 비동사 형태를 왜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동사 형태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틀리냐면은 자, 수동태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비동사는 두 가지에 의해서 비동사의 형태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주어가 I면 비동사가 뭐예요? M이죠. 주어가 C면 비동사가 뭐예요? E죠. 이건 뭐예요? 아니죠. 뭐예요? 비동사 형태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E. 그쵸? 주어가 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또 뭐예요? 나는 학생 E라면 뭐예요? I, M인데. 나는 학생 E였다 하면 뭐예요? I, was가 되죠. 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CJ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에 있는 비동사도 요 두 가지를 다 염두하면서 영작을 해야겠죠. 그렇죠.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자, 근데 수동태는 주어가 능동태랑 주어랑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목적어가 주어 되니까 반드시 안 같습니다. 그렇죠. 이 주어는 반드시 바뀐 요놈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I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존해야 돼요? 더 펜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시제는 원래의 시제를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제가 지금 뭐 썼어요? 그러니까 throw가 과거잖아요. 그쵸? 과거 시제 썼죠. 그럼 수동태도 반드시 시제가 뭐 해야 돼요? 과거야 돼요. 현재 진행이면 현재 진행,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가 됩니다. 알겠죠? 수동태가 된다고 시제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부분 다 여기서 대부분 다 여기서 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왔어요. 더 펜 됐죠? 자, 수동태 써야 돼요. 뭐가 써야 될까요? 이, 자, 시제 뭐라고 했죠? 과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되죠. 그리고 through 설명은 어떻게 됩니까? through 외웠잖아요. through 아,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목적어도 문장에 왔고 동사도 수동태 형태로 왔어요. 뭐가 하나 지금 남았어요? 주어가 남았죠. 주어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주어는 어떤 행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by를 씁니다. 그리고 by 뒤에는 무조건 목적격으로 써야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by, I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뭘 써야 되나? by, me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수동태 형태는 만들어졌고 자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공부만 했으니까. 수동태는 주어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어가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주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까 문장은 내가 뭐 한 거야? 펜을 던진 거죠. 주어가 뭐 한 거예요? 던지는 행위를 한 거죠. 하지만 펜 입장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던져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 어떻게 돼요? 펜을 펜이 나에 의해서 던져졌다. 물론 이런 펜 안 씁니다. 되게 어색해요. 잘 안 써요. 잘 쓰진 않는데 수동태를 쓸 때 아, 우린 배우다 보니까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동태에 대해서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이거 펜을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수동태가 기억 안 나요? 그럼 한번 기억 안 나요? 수동태가 미국에서 한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수동태를 문장에 쓰는 게. 왜냐하면은 주어 동사가 능동태 형태로 쓰는 건 너무나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 많이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좀 특별하게 쓰고 싶었는지 수동태를 쓰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고 보통 그런 음식이 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수동태를 쓰면 문장을 좀 고급스럽게 써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장을 고급스럽게 문장을 고급스럽게 말하는 욕구가 가장 높은 직업 중 하나가 뭐예요? 물론 교사 선생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뭐예요? 정치. 실제 정치인들은 뭐야? 말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능동태의 문장을 계속 쓰는 것보다 자꾸 뭘 쓰고 싶은 거야? 수동태를 막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언어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고해. 수동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문장은 근데 그 너무 낭만해져 버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기자가 작정을 하고 거기다 비판 기자를 딱 쓴 거야. 우리가 수동태를 너무 파습을 너무 많이 쓴다. 너무 낭만한다. 그래서 패스브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다? 어떤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한 연설을 쭉 보여주고 뭐 수동태를 썼다 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기사를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떤 학교의 수집 속에 있는 고등학교 외부 질문을 나온 겁니다. 외부 질문을 나와서 그걸 봤는데 그 문장에 수동태가 다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인들은 수동태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기자들조차도 수동태를 많이 쓴다고 비판의식은 있는데 왜냐면 뭐를 한국말 쓸 때 이 문법이 뭔지 생각하면서요?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똑같아요. 자기들이 쓰는 문장이 일형식인지 이형식인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데 그냥 그게 걔가 모르다 보니까 맞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조차도 수동태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기사를 썼고 그 외부지는 무슨 내용이냐? 수동태를 비판하면서도 수동태가 뭔지 모르는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을 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미국인들 모르는 수동태가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뭐다? 주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적 형태는 어떤 형태였다?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문장 분석을 이렇게 내가 그냥 해버렸네. 자, 수동태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the pen이 주어져. 그리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묶어서 그냥 이걸 동사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by는 품사가 뭐예요? 우리 저번에 했죠. by는 품사가 뭐예요? 모르면 질문을 알아주세요. by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근데 우리 품사 배울 때 딱 네 가지 배웠어요. 중요하다고. 품사 배울 때 네 가지 뭐 배웠어요? 그래서 봅시다. 명사 또 동사 또 형용사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없어요? 왜 여기 세 가지만 배웠다고 했어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왜 안 중요하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횟수가 아니라고 했죠. 너 똑같이 대답하면 내가 똑같이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왜일까요? 왜 여기 세 가지만 중요하다고 할까요? 자, 문장 형식 한번 해볼게요.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우리 그냥 지금 천천히 나갈게요. 알겠죠? 복습 안 하고 지금 천천히 나갈게요. 자, 주어가 있죠? 주어에 지금 무슨 품사 왔어요? 아이는 무슨 품사예요? 대명사죠. 대명사도 보면 뭐예요? 명사죠. 그럼 여기 동사일체 당연히 뭐밖에 못 와요? 동사밖에 못 오죠. 목적어 외치 지금 무슨 품사에 가는 거 왔어요? 펜이라는 명사가 왔죠. 다시 말하면 문장 상본에 지금 뭐 무슨 품사밖에 안 쓰였어요? 이 문장에서는 명사와 동사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어 위치에는 뭐랑 뭐가 쓸 수 있어요? 비보 혁명 뭐예요? 비보어 혁명 보어 위치 뭐 쓴다? 형용사나 명사가 쓰인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주어, 동사, 형용사밖에 공부를 안 했어? 문자 형식에 쓰이는 품사가 뭐밖에 없으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건 아까 품사가 뭐라고 했어요? 전치사. 전치사는 문자 성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문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 동사라고 했어요. 목적어 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왜? 목적어는 주어가 되는 거고, 주어는 뭐가 돼? 전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한 가지 개념을 배우면 언제나 뭐가 나타나요? 예외가 나타나요. 예외는 좀 이따가 이렇게 가르쳐 줄게요. 자, 시제에 따른 수동태예요. 시제에 따른 수동태를 왜 배우냐? 아까도 얘기했죠. 수동태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비동사의 형태가 중요한데 수동태를 만든다고 시제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동태 이렇게 배우면 할만한 것 같아. 목적어 주어로 맞춘다. 그럼 동사, 비동사 보고 스크립트로 바꾸시면 되지. 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왜 고민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막상 문제를 풀잖아요.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막 안 풀리냐. 요거 한번 문장 분석해 볼게요. 요거 I am throwing the pen. 요거 문장 분석해 볼게요. I 뭐예요? 주어. 동사 뭘까요? 자, throwing ing는 절대 동사가 단독적으로 동사가 못 됩니다. 이거 시제 뭐 썼어요? 그렇죠. am throwing 이게 동사입니다. 목적어는 뭐예요? the pen이 목적어죠. 그렇죠. 목적어 찾았으니까 이제 수동태 쉽게 만들 수 있겠네. 문장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the pen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는 그냥 throw라서 그냥 what throw 했으면 되는데 지금 동사가 뭐예요? am throwing이죠. 그럼 수동태도 반드시 시제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수동태의 시제도 반드시 무슨 시제가 돼야 돼요? 현재 진행 시제가 돼야 돼요. 현재 진행이면서 동시에 뭐도 유지해줘야 돼요? 수동태의 형태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학생들이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근데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 보여볼게요. 자, 현재 진행 시제는 뭐 플러스 뭐라고 했죠? 진행 시제는? 비진행시죠. 아. 비동사 플러스 ing죠. 자, 수동태는 뭐 플러스 뭐라고 했죠?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했죠. 더 쌤만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b 나오죠. 요거 두 개 합쳐주면 비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비행이 됩니다. 그럼 pp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빙으로 BING 지금 시제가 뭐가 됐어요? 진행 시제가 됐죠. 그리고 그 뒤에 BING 플러스 PP라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무슨 형태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진행 시제 수동태는 형태가 어떻게 된다? BING PP가 된다. 물론 이거를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도 있다. 이게 문법책 보잖아요? 수동태의 시제하면서 다 있어요. 비, 뭐, 현재 진행 수동태면은, 뭐, is, am, are, bp, 과거는 was, bp, 뭐, 다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한 번도 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그냥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태를 이렇게 지금 알았죠? 그럼 이제 수동태 만들 수 있겠죠? 그 형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진행 시제는 진행 시제인데, 무슨 진행 시제예요? 비동사 뭐 쓰였어? M 썼죠? 그럼 M은 뭐예요? 현재의 과거입니다. 현재는 현재 진행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pen? 그렇죠. 쓰겠죠. 그리고 being은 고정된 형태니까 그냥 being 쓰면 됩니다. 그리고 pp는 그냥 그리고 주어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아무 없지 않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막상 혼자서 하면 또 헷갈려요. 의외로 또 헷갈려요. 그래서 맨날 내가 형태를 맨날 아, 왜 이렇게 전도대님을 자꾸 형태를 강조하는 거야? 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생각하면서 안 써요. 진짜로 생각하면 안 하면서, 뭐, Paris being thrown 이렇게 그냥 쓰지만, 우리는 느낌상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태를 꼭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덧셈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완료 수동태래요. 왜? 여기 지금 시제 뭐 쓰였어요? have thrown이라고. have have pp 현재 완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현재 완료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버스만 해주면 됩니다. 현재 완료 워플러스 뭐라고 했죠? 현재 완료 워플러스 뭐예요? Have 뭐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being PP라고? 그전 PP예요? Have plus PP라고 했죠. 야, 그랬죠? 야, 완료 시점 했죠? 이거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문장의 동사의 영어에서 그런 거 뭐라고 했어요? 영어를 그런 거 뭐 공부하는 거야? 문장에 뭘 공부하는 거야? 동사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동사를 공부하는 건 영어의 절반이나 공부하는 생각해요. 문법인데 독해도 내가 독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기적같은 경우인데 지금이야 문장이 좀 간단해가 있지만 나중에 학력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단어를 다 찾아본 거야.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해석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나오네요, 진짜. 농담이 안 돼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동사를 못 찾으면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진짜로. 나도 어렸을 때 무슨 영어를 못할 때 왜 못했냐? 그 개념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모든 문장에 동사가 몇 개다? 한 개라는 그 개념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봐야 되는데, 선생님. 동작 한 개야. 한 동작만 찾으면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본거라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 동사의 형태를 모르고는 영어를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뭐가 있대? 소수령 문장. 진짜 불가능해. 학생들이 소수령 영작 문장 풀잖아요? 영작자 개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모를 수 있어요. 주어 동사는 좀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주어 동사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진짜 느낌상, 아니, 어떻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꼬여버리잖아요? 그럼 영역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포인트 자체가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내가 딱 봤는데,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럼 다시 보는 거예요. 문장, 시제하고 미나리식 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거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 수업만 듣는다고 공부가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공부라고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되지. 나도 영어 공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어는 끝이 없기 때문에. 야, 잔소리 안 해야 돼. 이게 나이가 되니까 자꾸 꼰대가 안 돼. 잔소리가 잘못해. 미안합니다. 자,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죠. 다시 아까도 말했듯이 수동태는 뭐 플러스 뭐다? 수동태는 뭐 플러스 뭐다? 비동사 플러스 pp다. 또 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쵸. have 고 요거 두 개 합치면 뭐예요? been이고, 마지막에 pp.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have. 근데 have 대신에 뭐도 쓸 수 있다? has. 그래서 has been p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동태 그대로도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수동태. the pen. 이렇게 있죠. 자,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쵸. has, have 쓰면 안 되겠죠. 왜? 주어가 뭐니까? 3인칭? 단수니까 has 쓰고 그 다음에 또 been 그쵸 from 그 다음에 마지막에 by me 안 남아도 긴장 안 남합니다. 3번 이거는 솔직히 안 써요. 안 쓰는데 원장님이 그냥 이거 보여주는 거 어거지 넣은 거 같아요. 이거 원장님 만드신 문제거든요. 아, 솔직히 나는 내가 100% 때 이런 문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현재 완료 진행 속 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한적 본 적 없는데 요것도 똑같이 합쳐주면 어떻게 되냐 요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have been pp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현재 완료 진행과 뭐예요? 수동태가 지금 합쳐져 있죠. 현재 완료 진행 어떻게 쓴다고 했어? 그게 안 했구나. have been ing 쓴다고 했죠.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ing 거기에다가 뭐예요? pp에서 수동태가 다시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장 그냥 빠르게 그냥 뭐 쓰면 어떻게 돼요? The pen 해줬으면 좋고 has been thrown by me 이런 식으로 딱 안 쓰게 보이죠? 안 쓰게 보이죠?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질문 해주세요. 뭐가요? 주어가? 네. 당연히 바꿔야죠. 자, 이게 만약에 펜이 아니라 펜스예요.
이후에 녹화하니까 무신하고 최초 못 보니까 이게 펜이 아니라 펜스예요. 그렇죠?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더 펜스가 돼야겠죠. 이즈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더 펜스는 has가 아니라 have been for. 지금 이해 안 되고 있어요? 혹은 질문 나는 뭐가 좀 꺼림직하다 혹은 선생님 설명이 너무 길다 뭐 주어가 안 되고 베이스 안 되는 거면 by, 되는 거 그쵸, by, 되는 거 해야겠죠. 유면은 똑같이 그냥 by,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위면은 by,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양한 하지 말게요. 지금 이것도 머리 깨지는데 자꾸 너무 다양한 걸 설명해요. 이게 그 나도 강사가 되다 보니까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자꾸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왜냐면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 다 알아야 되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가르치고 싶은데 듣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아씨 저것도 나는 또 따라가기 힘들 죽겠네. 뭐가 좋으니까. 이게 뭐야? 개념 하나 배우는데 뭐가 쭉쭉 붙으니까 막 더 꼬여버리는 것 같다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 있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솔직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I will make. 카이트. 나 연어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수동태 만들면 제가, 근데 여기 시제가 뭐가 쓰였어요? 미래 시제, 미래 쓰였죠. 그러면 미래 시제, 미래 쓰였다면 수동태로 만들어도 반드시 무슨 시제가 돼야 돼요? 미래 시제가 돼야겠죠. 근데 미래 시제 만들기 전에 위를 써야 되는데, 위는 미래 시제로 나타내는 표현이자 동시에 무슨 동사라고 불립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동사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수동태를 만든다고 조동사가 없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조동사를 살려준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수동태 한번 다시 또 만들어 보도록 좀 작게 해보시죠. 잘 보이죠? 뒤에 학생까지 있을 것입니다. 자, 요거 수동태 만들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해주세요. 하나 정도 여러분 해봐. 나도 보고. 어떻게 시작해요 문장이? 자, 문장부터 깨볼게요. I 뭐라고요? 주어. Can throw 동사. The pen 목적어. 수동태는 뭐가 되는다고? 목적어 주어. 그럼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쵸, the pen으로 시작해야겠죠. The pen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조동사를 한다고 조동사를 없애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the pen 뒤에 반드시 바로 뭐가 이어져야 돼요? 조동사인 can이 그대로 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는 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였는데 비동사 형태는 결정이 돼야 되죠. 근데 조동사 뒤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조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다. 비동사의 원형은 뭐다? 그러면 can 뒤에 뭐가 된다? 그래서 조동사 수동태는 어떻게 돼요?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고 비동사 형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지금까지 배울 때 자꾸 뭐가 짧았어요? 비동사 형태가 자꾸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잖아요. 왜? 주어가 뭔지 시제가 뭔지를 자꾸 고민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근데 조동사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뭘 쓰면 돼. 비를 쓰면 돼.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거 뭐 따로 넓게 없는 오히려 훨씬 더 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더 pen can be 그쵸? from 그쵸? by 이거 표현이 그냥 간단하죠? 아, 그리고 누인다. 첫소리가 되죠. 우리 수업은 최대한 내가 질문 형태로 할 거거든요?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을 여우 학생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안 하면 자꾸 시킬 거야. 아주 구질이네.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좀 그냥 오늘 좀 일찍 쉬어볼까? 자, 동사. 영어를 배우려면 우리 저번에 했어요. 단어라는 개념이 나오고, 구라는 개념은 다르고, 절이라는 개념이 다르고. 딱 보니까 어떻게 짜증이 막 나죠. 구가 뭐고 절이 뭐야? 왜 도대체 이딴 표현을 쓰는 걸까? 어?
왜 난 알아, 단어는 알겠어, 그쵸. 왜 자꾸 이딴 부분을,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안 됩니다. 영어 처음 배울 때, 정말 이 문법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서. 자. 사실 나는 이런 표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문법이 딱 사주하고, 나머지는 이제 문법 개념에 대해서 쭉 정리를 막 해주고 이런 수업이 잘 없어요. 사주할 때 최대한 많이 복습하는 수업이거든요. 기본이니까. 이제, 공부하다보면 내가 개념이 좀 헷갈리고, 내가 투명한 학교를 올려, 그거 좀 공부하고 싶다면, 혼자서 왜 문법책 사가서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문법책 자체 이렇게 공부를 봤는데, 문법, 그 문법 용어는 다 뭐예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아씨, 공부를 하려고 누가 뭔지 모르겠어. 구하는데 누가 뭘 하셨는지 모르니까 내가 그 개념을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 혼자서 공부할 때, 나는 이런 표현 잘 쓰려고 노력하지만, 혼자서 공부할 때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 단어라는 건 그냥 단어입니다. 그냥 단어 한 개. 뭐, pen, 뭐, father, 뭐 있어, 뭐. 뭐, 동사도 하나의 단어죠. 뭐, belief.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있는 건 다 단어예요. 자, 영어 문장에서 절이라는 거는 이걸 표현합니다. 어차피 좀 짜증나. 문장이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왜 절이라는 표현을 굳이 만들어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 문장은 그냥 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장의 개념을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어에 나타내는 문장은 반드시 이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어 플러스 영어에서 문장이라고 말하는 건 무조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 알겠죠? 주어 동사가 없는 문장은 문장이라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는 단어 하나고 절은 주어 플러스 동사래. 그러니까 이 사이, 이 구는 단어보다는 좀 크고 문장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겠죠. 구라는 건 뭐냐? 단어와 단어가 합쳐졌는데 아직 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문장이 되지 못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In the park. 자, in이라는 단어와 너라는 관사, park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지금 단어가 몇 개 쓰인 거예요? 세 개 쓰였죠. 문장이에요? 주어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예요.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안 와닿아요.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 이게 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 구라는 건 단어가 몇 개 이상 쓰인 거야? 두 개 이상 쓰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동사 구니까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문장이 된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Take care of 이런 말. 우리 take care of 초등학교 때도 되게 많이 들려요. 무슨 뜻이에요? 돌보다 라는 동사죠. 근데 단어가 지금 몇 개 쓰였어요? 하나, 둘, 세 개지만 이거는 우리 세 개를 한 개의 동사로 취급해야 되죠. 실제로 미국 가잖아요. 이 동사구가 진짜 짜증나요. 나 동사구를 증오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사구를 증오하는데 참 왜 그러냐. 한국에서 이제 영어 단어를 배워요. 뭐 연기하다, 미루다, 그리고 뭐 계획을 미루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미루다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묻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냐. 포스트폰이라는 제일 많이 씁니다. 포스트폰이라고. 그래서 끝나고 우리 나중에 동영상 한번 배울 거야. 포스트폰이 배워요. 근데 미국 가면 포스트폰은 잘 안 써. 뭐예요? put up 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는 put이라는 단어도 아는 것 같고 up 라는 단어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put up 라면 무슨 뜻이지? 감이 와요, 안 와요? 그 동사구 다시 배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게 뭐예요? 동사구는 하나의 동사구가 하나의 뜻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maker라는 표현 있죠, maker. maker 원래 무슨 뜻이었어요? 화성화처럼 보여주시죠. 근데 메이크업도 동사구예요.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구로도 쓰입니다. 근데 메이크업 무슨 뜻도 있어요? 이야기를 꾸며내라는 뜻도 있어요. I made a story 하는 거야. 나 그 이야기 막 지정했어. 이런 표현. 또 메이크업은 뭔데요? 뭘 구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사구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영국어는 동사구 좀 많이 안 쓰면 돼요. 진짜로 딱 정리가 된 그 단어를 쓰는데 미국 애들은 그런 말이니까 너무 뽀뽀하고 뭐라고 하죠? 뽀뽀한 것같고 너무 막 딱딱한 영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다 본다고 다 풀어버려요. 진짜 그래서 영어가 되게 힘듭니다. 진짜. 자, 어쨌든 딴 소리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라는 개념 이제 알았죠? 구라는 개념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동사구의 수동태를 만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하나의 동사예요.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동태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문장이 어떻게 시작될까? 그렇죠. 너 하고 시작해. 이게 느낌이 오죠? 너 하고 시작해.
이 동작은 이제 송태를 만들어줬는데, 송태는 뭐, 무슨 단어로밖에 못 만들어줘요. 케어로 송태가 될까요? 아, 물론 케어가 동태로 쓰기를 하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뭘 가지고 송태 만들어낼까? 아니, 딱 한 단어만 보면 돼요. 케이크 축구 2단어 해야 돼요. 동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너무 비룡, 송태부터 어떻게 된다고? 비룡다 플러스 PP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was가 와야겠죠. is 오면 돼요, 안 돼요? 피즈가 왜? 과거니까. was, 그리고 take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take, took, taken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the dog was taken.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도 문장을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 왜? 이 동사는 took가 아니라 동사가 뭐예요? took care of죠. 그래서 어디까지 다 써줘야 돼요? care of까지 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위자 뭐예요? by. 그래서 영어를 약간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수동태의 문제를 딱 이런 문제를 딱 넣어줘요.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밑줄이 아, 문법에서 우리 틀린 걸 찾으시고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어부는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우리 전치사들은 무조건 뭐가 온다고 했어요? 전치사. 명사가 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 전치사는 지금 뭐가 왔어요? 명사가 오고 또, 명사가 오고 또 뭐가 왔어요? 또 전치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되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어?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또 왔네? 이거 틀린 문장이네? 이건 어부가 당연히 없어야겠지? 라고 이렇게 당당히 지어져 있는 문장이 괜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여기에 있는 어부는 다른 표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축축해오가 하나의 동사구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온 거. 알겠죠? 그래서 절대 어색한 문장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30분까지만 쉴게요. 어? 네. 아, 30분 올 수 있지. 블로그? 아, 이거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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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눌러보실까요? 하나, 이게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죠. 이제 좋아. 최대한 안 걸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내 한정 이사가 어떻게 자, 우리 지금까지 수동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공부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배운 수동태는 다 뭐에 대한 수동태 뭔가 되게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지금 배운 모든 문장은 다 몇 형식이에요? 시제만 달라지고 동사 형태만 달라지고 뭐만 달라지고 한 거지 전부 다 생명이죠. 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수동태는 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목적어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사용식 어떻게 된다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무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아,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목적격 보어는 뭐예요? 오어입니다. 알겠죠? 자, 사용적 수동태는 지금 전형적인 수동태를 하나 지금 사용적 수동태를 주셨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할게요. 주어, 목적어, 근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너무 졸려. 혹시 졸리면 찾아드려도 되고.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얼마든지 좀 그 괜찮으니까. 소화도 때는 물을 좀 한잔 마시고, 그 화장실 가서 뭐, 여학생이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수는 못하겠지. 손을 씻고 오면 머리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사용적 문장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해석 어떻게 해야 되니? 그녀는 주었습니다. 뭐를? 나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적응하세요. 요런 감각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나는 약간 진지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유머러스한 그런 건 잘 못하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녀는 좋습니다. 나에게 뭐를 이것을 얘기했죠. 근데 하나는 간접 목적어고 하나는 직접 목적어고 했잖아. 간접 목적어 해석은 어떻게 해요?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이렇게 합니다. 직접 목적어는 엿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자, 이게 사용식의 기본입니다. 사용식은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 그러니까 수동태는 사실 그래요. 지금 앞에서 우리 뭐랑 뭐를 복습했어요? 시제랑 문장 형식을 복습했죠. 왜 하는 거예요? 수동태를 만들 때 시제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시제에 대한 이해 수동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문장 형식이 뭐가 주어니까 뭐고 뭐가 주어니까 목적어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문장 형식을 모르고 수동태의 문장을 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것부터 이렇게 간접 목적어부터 한번 해볼까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보자. 자, 지금 수동태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요? 직접 목적어 뭐였어요? 직접 목적어 뭐요? 역시죠, 역.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시작해야겠죠. 동사 어떻게 해줘야 돼요? was, 아, 이거, 미안해. 간접 목적으로 가자, 가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합니다. 간접 목적으로 하니까 뭘로 시작해야 돼요? 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가 되면? I로 시작해야겠죠. I was given.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근데 원래 사용식인 경우에는 여기서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뒤에 뭐만 붙이면 돼요? I, for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지금 하나를 처리를 못했어요. 뭘 처리를 못했어요? 엿을 처리를 못했어요. 자, 이렇게 엿은 어떻게 되냐? 소프트를 만들잖아요. 그 뒤에 엿을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was given, 나는 뭐? 나는 엿이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해석을 뭘로 해야 될까? 뭐뭐를 받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요? 나는 받았습니다. 뭐를?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be given이라는 것은 뭐냐? 받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직접 목적, 우리 지금 간접 목적. 간접 목적은 뭐 말 받, 아, 기분이면 받다라면 되고, 때 뭐가 있을까? 테이크? 테이크는 사용식 동사 아닙니까? 그건 내용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설명하실게요. 뭐 말을 받다라는 의미로 되고, 이 다음에 이거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그리고 뭐가 있어요? 몇이라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수동태는 뭐가 없다고 했어? 아까 수동태가 목적어가 없다고 했죠? 근데 목적어가 한 개 있을 때는 더 이상 목적어가 없는데 지금 목적어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다 보니까 한 개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어도 뭐가 또 하나 남아요? 목적어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사형식 수동태인 경우에는 수동태가 만들어져도 뒤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목적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죠. 자, 두 번째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녹음이 녹화가 잘 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두 번째까지 간접 목적으로 했으니까 직접 목적으로 해야겠죠. 직접 목적 어떻게 합니까? 여수로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똑같이 했으니까 여, 워스, 기분 하면 됩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요놈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렇다고 미를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냐? 엿이 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구별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 필요하고, 자, 이거는 엿, 워스, 기분 하면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엿이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쓰면 안 되겠죠. 아까 위의 문장을 받았대요. 엿이 주어 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나에게죠. 그래서 뭐뭐에게라는 표현을 이 사이에 반드시 넣어주면 안 돼요. 근데 뭐뭐에게라는 표현을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문장 형식 할 때 사형식을 삼형식 고쳐주는 거 공부했죠? 공부했죠? 사형식 삼형식 고쳐주면 뭐가 하나 생겨요? 전치사가 하나 생기죠? 세 개 쓸 수 있다고 했죠? 뭐예요? 투 to,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of 쓴다고 했죠. to는 무슨 동사를 쓴다고 했어요? 자, 뭐 앞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난 사실 학원 방식으로 안 외워서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뭘 외우고 솔직히 말하면 난 몰라요. 학원 방식을 안 외워서. 그리고 for는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습니다. make, cook, get, find you, build you,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외우는 걸로 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 가지 있죠? 뭐예요? ask 이렇게 한 가지 있죠. 자, give 같은 경우는 뭐 했을까요? give인 경우는 to를 씁니다. 그래서 to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by her.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to는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가 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to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는 to를 쓰고 for를 쓰는 뭐 make나 get, find, build 이런 같은 거는 for를 쓰고 ask인 경우는 뭘 쓴다? offer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원래 원장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사용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요.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요. 내 수업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면 자, 이거는 오토필기를 잠깐 해도, 우리 오토필기 한번 잠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말로. 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왔어요. 자. 요 문장 하나 볼게요. 자, 문장부터 해볼게요. My mom cooked me the soup 돼 있어요. 문장부터 My mom 주어, cooked, 동사, me, 건전 목적어, the soup, 접전 목적어, 이렇게 되어있죠. 이제 수동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up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는 직접 목적으로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e soup. soup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수동태? was, 사실 soup도 없을 것 같은데, soup도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귀찮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 드리세요. The soup was cooked 하면 되겠죠? 스프는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여기서는 뭘 써야 돼요? cook은 뭘 쓸까? 그쵸? for 씁니다. 그래서 for me 이렇게 쓰고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니까 by my mom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해줍니다. 우리 여기까지 배웠죠? 근데 아까랑 다르게 뭐만 달라졌어요? 전치사가 to 대신에 뭘 썼다? for을 썼다. 이것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를 만들어줬어요. 나에게 뭘 구해서 엄마한테. 자, 두 번째까지 하나 더 사용식 소대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이제 말로 해주세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I로 시작해야겠죠. I was cooked. 아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쓰면 직접 목적어 그냥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뒤에다가 그냥 붙여주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The soup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by my mom은 그냥 똑같죠.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요? 나는 뭐예요? 투표를 받았다. 크게 넣으십시오. 요리 대사죠. 내가 요리 되어줬대요. 뭘로 요리 되어줬대요? 스프로 요리 되어줬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사형식 수동태라고 모든 문장이 다 두 개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데 밑에 문장처럼 간접 목적어로는 수동태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동태로 모니터라고 말이 되어야 돼요. 아, 물론 그런 거지.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뭐야? 그 남매 가지고 막 쓰고 만들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야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막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말이 되는 경우만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사실 사용 수동태 끝난 것 같아요. 오형식 수동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오형식 수동태는 오형식도 어렵죠? 뭘 배운 건 알았는데 하 진짜 짜증나는 게 목적격 보호에 너무나 다양한 형태가 와요. 뭐가 보호하니까 명사형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뭐가 투부정 오고 근데 갑자기 사형으로 왔으면 뭐하는데? 동사원형이 오고 지각으로 왔으면 또 뭐인데? 동사원형이나 ing 현재 문자가 오고 help가 쓰이면은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오고 뭐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래서 오형식 관련된 문장은 좀 자주자주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주자주 공부를 해주는 게 좋고 특히 나는 문법의 끝은 언제나 영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영작 특히잖아요. 물론 요즘은 영작 시키면 다 번역기 돌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번역기 수준이 높아져서 영작이 번역기로 돌려놓은지 안 돌려놓은지 해체가 잘 안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해체가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 이전에 번역기로 된 거예요. 어떤 애가 번역을 했는데 탈수라는 단어 있죠. 탈수. 탈수신단어 탈수. 영작, 여러분들 전전하고 있는데 영작 수업 이게 영작 수업 진짜 아예 영작을 하는 걸 수업을 했어요. 문장이 틀려 있는 거예요. 문장이 말도 안 돼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갑자기 탈수신단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왜 나온다 말까? 안 그래도 문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해석도 힘든데 도대체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예를 들면 놀이공원에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갑자기 탈수중대가 나와서 내가 참 그렇게 생각하지 아 노는 게 너무 힘들어서 탈수중대가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갑자기 탈수중대가 아 뭘로 포스터가 나온 거야 뭐지? 알고 있었어요 뭐뭐를 탈수 있었다는데 탈수 있었다에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탈수가 뭐예요? 붙여서 쓰고 그거를 번역기로 돌리니까 그냥 뭐가 나와요? 탈수 중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이브는 어쩌고 일어나는데 처음에 문제는 나도 듣자마 네 하이브는 어쩌고 일어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번역기 수준이 낮아서 딱 보면 그냥 애들이 아 이거 번역기 돌렸구나 그냥 뭐했지 요즘에는 번역기가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의외로 번역 수준의 퀄리티가 꽤 있어요. 파파본지 뭔지 구글 트랜스레이드 이런 것도 막 다 보려면 뭐가 몰라요? 파파가 제일 좋아요? 나 번역기를 안 보여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원래 얘는 알아본 경우는 이제 학생들 수익평가라면 수익평가 뭐가 많아요? 영작하고 영어로 발표하고 이런 거 하니까 영작하는 거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고 이런 거 하고 발표할 때도 이제 미리 스크립트를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요즘에 그런부터가 안 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다 그냥 수익할 때 하는데 뭐 번역기 돌리면 퀄리티가 너무 높으니까 굳이 나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번역기. 사전은 찾아도 됩니다. 사전은 찾아도 되는데 학생들이 번역기로 하거든요. 번역기가 왜 안 되냐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영어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단어는 다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역할이 있다고 했죠. 그 뭐랄까? 품사잖아요. 사전을 찾으면 그 단어의 품사가 뭔지 나와요. 이게 명사고 이게 동사. 근데 명사, 동사와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xperience, 경험하다는 동사 있죠. 명사가 뭐예요? experience,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명사 형태가 어때요? 똑같아요. 사전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나옵니다. 아, 이건 명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나와요. 근데 번역기로 쓰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와요. 또 뭐도 있냐? 나중에 가면 이제 배울 텐데,
동사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은 그 명사가 살 수 있는 명사, 할 수 없는 명사 이런 것. 사전체는 그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요. 요즘은 사전 도착을 하고 네이버 이렇게 그냥 다음으로 다시 그죠? 다음 사전으로 구하면 하고 어쨌든 그리고 나 되는 말이야 이런 말이 요즘에 유행이더라고요. 아 근데 뭐예요? 종이사전 가지고 시작했어요. 종이사전 어? 얼마나 편한지 번역기는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도 영어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물론 문장적으로 아 내가 진짜 기본적인 무슨 말인지 정말 너무 해석이 잘 안 돼 라고 가끔 문장을 검색하는 건 익숙해야 할 수 있지만 단어를 검색하는 거는 그 습관 좀 버렸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형식 수동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빠 calls me princess 있어요. 약간 자 문장 분석 한번 해볼게요. 주어 동사 오형식이니까 당연히 오겠어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문장 한번 볼게요. 지워버려. She gave me your phone. 오빠 포스메 프린세스. 자, 문장이 어때요? 원투폰은?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실제로 이거 하면 덜 헷갈리잖아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 여기가 뭐 그랬지. 좀 날려서 좀 미안해요. I made him a kite. I made him a hero. 문장 뭐랑 달라요? 하나는 kite고 하나는 hero. 근데 문장 형식이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타형식이고 이거는 공식이고. 되게 특이하죠? 완전히 똑같이 쓴 게 단어 하나만 달라졌는데 문장 형식이 바뀌었대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이거는 나는 만들었어요. 글을, 그에게 뭘 만들어준 거야? 연애를 만들어준 거야. 이건 뭐야? 나는 만들어서 그에게 영웅을 만들어준 거야? 아니에요. 글을 영웅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보호 배웠죠? 보호하면 뭘 떠오르겠어요? 이걸 떠오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수학에서. 똑같다는 거죠. 자, 주격 보호 볼게요. I am a boy. 이렇게 돼 있죠? 자, 나는 소년이다예요. 자,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형식의 보어의 정확한 명칭은 주격 보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와 보어가 어떻다는 거야, 서로. 잠깐만, 이 문제에서 나는 누구야? 남자 소년이고, 이 소년이 누구야? 자, 이건 몇 형식이라고 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목적어랑 목적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그가 누구예요? 영웅이 누구예요? 그가 연이에요? 동격이 아니죠. 사형식과 오형식은 이렇게 두 가지 명사가 딱 오는데 아 물론 사형식은 사형식 동사가 있고 오형식은 오형식 동사가 있어요. 모든 문장은 동사니까. 근데 지금 이것처럼 뭐예요? make는 사형식 동사일 수 있고 오형식 동사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뭐예요? 설명을 해보면 됩니다. 그에게 연을 만들어줬다 해서 어? 그가 연이 아니네? 사형식 어? 나는 만들어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어? 그가 영웅인 거네? 그러면은 올라오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딱히 없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5형식 됐으니까 요 다음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불렀습니다. 누구를? 나를 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장 안에서 내가 그러면 누구라는 거야? 공주라고 불리는 게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같다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오형식 경우도 지금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 뭘 만들어줄 수 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뭘 만들어줄 수 있다? 수동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무슨 단어가 목적어죠? 무슨 단어가 목적어요? 위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주세요. 어떻게 수동태 만들어야 될까? I. 자, 시제가 뭡니까? 시제가 왜 현재죠? 틀리죠?
실수가 진짜 많아요. 안 틀릴 것 같죠? 내가 뭘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착해, 너 괜찮아요. 근데, 특히 막, 질풍 노도의 시기, 중2 학생들, 질풍 노도의 시기잖아요. 막, 중2풍도 걸리고, 솔직히 중2풍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막, 초구리만 중2풍 막, 반응도 막 하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 왜 무슨 말 하잖아요? 풍쳐요. 내가 말하는 건 다, 과거의 경험이 축적된 경험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진짜 난 안 틀릴 것 같다고 말하지만, 막상 하면 지금처럼 틀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I 뭐예요? M. M. 그 다음에, call, 이렇게 해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요. 그쵸? 우리 수동태가 만들어졌죠? 근데 뭐가 하나 남았어요? 오빠. 오빠를 어떻게 찾으면 돼요? 바이, 뭐 힘에도 되고, 그냥 오빠 그냥 해주면 돼요. 아니, 오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프린세스가 목적격 보호가 없죠.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수동태 만들고 그 뒤에 맞춰주고. 이게 끝이. 그래서 뭐요? 수동태 만들고, I am called princess. 그냥 보호식을 만든 다음에, 아, 수동태를 만든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수동태로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 이거 지워버렸네. 아, 안 좋구나. I want 기본력도 있잖아요. 자, 이것도 보면 수동태 뒤에 지금 뭐가 왔어요? 명사, 여시라는 명사가 왔죠. 지금 이것도 수동태 뒤에 뭐 왔어요? 프린세스라는, 공주라는 명사가 왔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놈은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이 명사지만 목적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프린세스가 아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적격. 이거는 뭐예요? 목적격. 이것도 이렇게 말을 남게 되거든. 선생님, 뭐지? 이거 또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똑같이 수동태에 명사가 왔어요. 이것도, 이건 똑같이 명사가 왔어요. 그쵸? 그렇죠? 똑같이 명사인데, 이게 하나가 목적어고 하나가 목적격 뭐지? 내,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5형식 동사냐, 4형식 동사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사용식 동사가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 주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사용식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목적어 있고, call이나 이런 것처럼 call, make, 뭐가 있을까? 이런 것처럼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목적격 뭐예요?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근데 가끔 make처럼 사용식 오형식 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자, 볼게요. 되게 쉬워요, 여기도. 오형식에서 목적격과 목적격 뭐는 어떻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죠. 근데 수동태는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야? 수동태는 주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동태의 뭐와 주어와 수동태 뒤에 있는 명사가 뭐이면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I am called princess니까 내가 공주라고 불렸다니까 내가 누군 거야? 그건 뭐? 아, 이거 오형식 수동태입니다. 근데 I want 기분 여시래요. 어? 내가 여시예요? 이게 조금 뭐예요? 이렇게 그렇죠.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루하죠. 문법만 2시간 하는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사실 나는 문법 되게 좋아해서 문법 뭐 3시간 4시간 공부해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재미없는 과목인데 이걸 2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지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좀 딴 얘기도 하고 좀 그러고 싶은데 맥락이 없잖아. 나중에 혹시 정규 수업 나랑 같이 들으면 욕 강의 한번 시켜줄까? 욕. 너무 욕이죠. 욕. 근데 욕 강의를 난 저학년 애들아 중학교 2학년이라도 절대 안 해줘.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 중학교 2학년 애들 뭐가 있어? 이 질풍 노래를 시켜요. 근데 욕을, 영어에서 욕을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욕을 너무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놀랬더니, 아, 욕을 막 해! 근데 너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근데 욕 먹으면서 어떻게 해? 모르면 어떻게 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 이따 뭐야? 욕 꼬굽니다. 상대는 너한테 뭐 하면 돼? 욕하고 돼.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상대한테 욕을 들었을 때 그 욕을 인지하고 기분 나쁘게 행동하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중 2한테 요구를 주나요? 그 요구 없죠? 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질풍 노도 애들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이제 좀 고학년으로 이렇게 고학년 이제 굳이 아이 내가 뭐 욕까지 너무 욕까지 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발치나페나 욕을 가르쳤는데 실제 욕 종으로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고 우리가 보통 무슨 욕을 하고 있어요? F워드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그쵸? 어? 비버 뭐지? 아 BIT 그거? 아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거 이유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 거 나중에, 나는 끝나면서 들을, 근데 내가 보통 좀, 고학년 애들 좀 가르치는 게, 고이고, 좀, 높은 말 애들 좀 많이 가르쳐서, 들을 수 있을지. 그렇게 나중에 한번 가르쳐볼게요. 자, 두 번째 문양하기 전에 살펴볼 지역과 살펴볼 방법이고요. 괜찮겠다. 그냥 갑시다. 자, 이 문장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Brian made a client. 이 문장 분석해 볼게요. Brian 주어 made 동사가 좀 좋은데? For이게 무슨 식으로 있어? 이런 식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있죠? 파이, 오씨. 자. 근데, 이거 지금 오형식이라고 배우니까, 오형식인 줄 아는 거지. 근데 이 문장을 딱 보고 도대체 오형식인 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왜냐면 문장이란 게, 모든 문장은 게, 이건 어떤 식이고, 이게 어떤 식이고,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시험 날 때도 이걸 어떤 식이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딱 보고 이게 어떤 식인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형식 아는 건 되게 쉬워요. 오형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물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격이다라는 개념을 배우긴 했는데 그녀가 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녀라는 존재가 우는 것이라는 행위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상하죠? 자, 오형식은 어떤 구조를 했냐? 브라이언은 만들었어요. 그녀를 울지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상의 행동은 누가 해요? 와이어냐, 주어. 목적격 보호의 행동은 누구예요? 목적어. 이거는 다 오형식입니다. 이런 거 있죠. I want to, him to study English. 이것도 문장 볼게요. 주어 동사예요. 나는 원해요. 원하는 건 누가 원해요? 내가 원합니다. 뭘 원해요? 그가 뭐하고, 영어 공부 하기를 원하는 점. 영어 공부는 누가 해요? 그라는 목적어가 하죠. 문장 형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단어나 오형식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 돼요. 부르는 건 누구야? 오빠인데 공주는 누구야? 나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 뭐다? 오형식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근데 우리 지금 오형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오형식 공부해야겠다. 자, 근데 특이한 게 원래는 목적격 보호에 지금 동사가 오잖아요. 이것처럼. 그럼 뭘 써야 돼요? 후부정태를 써야 되죠. 여러분은 뭐 했었어요? 동사원형. 왜 동사원형 썼어요? 왜 동사원형 썼어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자, 우리 사역동사 세 가지. 복습해보자. 사역동사 세 가지. let, make, make, have. 이렇게 세 가지. 지각동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보는 거, see, look at, look만 하면 안 됩니다. look at 해야 돼요. 그 다음에 watch, 그쵸? 그 다음에 듣는 거, hear, 또 뭐도 있어요? listen to, listen 하면 안 됩니다. listen to 해야 됩니다. 또 뭐예요? 느끼는 거, feel to,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요렇게 공부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 문장 오형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뭐예요? made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역동사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쓰인 경우는 목적격 보호에 초보정사를 안 쓰고 뭘 쓴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수동태 수동태 몇 플러스 뭐예요? 그쵸? was
동사가 동사를 거네요. 초크라이가 아니라 이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made니까 어떻게 돼요? she was made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주어 동사입니다. 아,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수동태는 뭐의 변형이에요? 목적격 보의 변형이 아닙니다. 뭐예요? 동사의 변형입니다. 그렇죠. was cried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주의해줘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구분하지 제대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she was made 수동태 만들어졌죠? 근데 뭐가 남았어? cried의 목적격 보호가 남았죠? 오형식 수동태 만들 때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수동태 뒤에 그냥 붙여주라고 했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됩니다. 이제 내 어투로 알았니?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이야 이게 5형식 문장이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거의 다 5형식으로 취급해야 하네요? 안 하다 보니까 더 이상 was made는 사역동사 역할을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ry라는 동사를 그대로 짓지 못하고 뭐예요? 원래처럼 뭐예요? cry라고 표기적으로 이게 5형식 수동태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빼면 그냥 능력을 빼면 목적격으로 동작을 쓰고 수동태로 바뀌면은 원래는 목적격으로 선생님이 그대로 써주라고 했는데 투부정사인 경우는 그냥 써줘도 돼요. 투부정사인 경우 하지만 동사 원형인 경우에는 그냥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뭐로 바꿔줘야 된다? 투부정사인 이때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w her dancing 돼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에 ing 왔네요. 왜일까요? 현재지? 자, 지금 5형식인데 5형식 문장에서 뭘 자꾸 신경 써야 돼요? 동사가 뭔지를 자꾸 신경 써야 돼요. 자, so는 뭘 과거예요? C 여기 있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직업동사. 다시 말해, 5형식에 뭐가 쓰인 거야? 직업동사가 쓰였죠. 5형식에 직업동사가 쓰이면 목적격보가 두 가지가 가능하죠. 뭐라는 거? 동사 원형이 dance거나 아예 현재 동사 ing dance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됐죠? 이제 수동태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또, was, see, so, 뭐예요? seen이죠. 그래서 그녀는 목격되어졌습니다. 돼 있죠. 뭐 하는 것이? 춤추는 것이 돼 있어요. 자, 근데 목적격 보호를 그냥 붙이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신경 써요? 동사의 원형을 뭘 쓰라고 했어? 투부정사를 바꾸라고 했죠. 그럼 동사 원형을 쓰는 거는 그대로 쓰지 못하고 또 이것도 뭘 바꿔줘야 돼요? to dance로 바꿔줘요. 그래서 to dance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지각동사인 경우는 뭐도 가능해요? 댄싱도 가능하죠. 그럼 댄싱도 투댄스로 바꾸냐? 아닙니다. ing는 또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댄싱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수동태, 지각동사의 수동태, 지각동사가 쓰이는 5형식 문장은 목적격 보호가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동사 원형과 ing.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은 이것도 역시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뭐예요? 투부정사와 알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3형식 수동태는 학생들이 느낌에 깎아와요. 쉽게 쉽게 느껴져요. 근데 4형식, 5형식이 되면 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지각동사, 사역동사 쓰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두 개 정도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 주어, 이거 빨리 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요 분석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She was, let을 한 단어가 어떻게 돼요? let, let, let이죠. 그래서, let, 동사 원형은 뭘로 바뀐다? to go. 이런 식으로만 바뀐다고 했죠. 자, 이렇게 또 문제를 풀면 어떻습니까? 자, 아까, 지금 렌즈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죠. 자, 아까 같이 make, 사역동사나 make가 쓰이잖아요? 그 make라는 동사를, 동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make가 아닌
let이나 have라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쓰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let과 have는 소프로 안 그래서 의미적으로 let과 have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빌려와요. 그 단어가 뭐냐? was let이 아니라 뭐라는데요? was allowed라는 was allowed라는 동사를 바꿔줍니다. 다시 말하면 let은 수동태로 바꾸면은 뭐가 돼야 돼요? be let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be allowed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have도 뭐예요? 그대로 was had 이렇게 쓰이지 않겠죠. 이거는 뭘로 쓰이냐? 자 have가 수동태가 되면은 be asked로 요청되어 그럼 이제 이것도 수동태 만들 수 있겠죠? 수동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 분석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니까 자, 수동태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써도 돼요. Brian was 뭐로 바뀐다고 했어? 해야 되나? 그렇죠. Asked 자, fix 그대로 쓸 수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죠? 뭐요? To fix call 이거에서 my 정리가 됩니까? 이거 복잡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편안했는데 뒤로 오니까 뭔가 예외가 많이 발생해서 좀 복잡하죠. 이거 집에 가서 필기를 반드시 가셔야 돼요. 알죠?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면 필기는 거 있잖아요. 소대 공부하는 건 딴 게 없어요. 모든 문법은 내가 영작을 할 수 있으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려봐요. 가려본 데는 마음속 수동태로만 만들어봐요. 그리고 글을 써보건지. 그래서 만들어봤는데 바꿔 딱 비교했으면 많이 쓰면 내가 잘 아는 거구나. 했는데 안 썼네. 내가 어느 파트에서 틀렸지? 이걸 꼭 보여주시면 그런 다음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 첫 수업이잖아요. 수업 한 10분, 15분 일찍 와서 나한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뭐여도 물어보면 다 귀찮아 아무 가르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시간이 안 되지 않고 시간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혹여 내가 뭐 헷갈리거나 모르니까 내가 궁금한 생각을 무조건 가르칠 테니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남은 관용적 표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업 5형식 수업이 다 끝난 거거든요. 자 관용적 표현 오늘 끝까지 다 나갈 수 있겠는데 알려드리면 그죠? 알려주는 건 별거 없어요. 알려주는 건 금방합니다. 자, 영어에서 관용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영어 공부를 관용이라는 게 뭐? 관용을 베푼다 이런 관용입니까? 아니에요. 관용은 뭐예요? 관습적으로 사용한 표현이에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언어가 있을 때 문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막 맞춰서 우리가 하는 수술을 말을 만든 걸까? 아니 한국말이 원래 있는 건데 거기를 정리해서 규칙한 게 문법인 걸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후자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원래 말을 막 쓰고 있었는데 한국말을 막 쓰고 있었는데 그걸 문법화 시켰어요. 근데 문법화 시키다 보니까 뭐가 나와? 예외가 나오죠. 문법 규칙성이 없는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아니죠. 문법적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것들이 다 관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해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규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문법 되게 싫죠? 짜증이 좀 귀에 훅 빠지죠? 영어 문법책을 딱 봤는데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 나온다는 거는 암기해라 그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거 외워라 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관용적 표현이랑 외워라 미안해. 자꾸 힘 빠지는 소리만 해서. 실제로 그래서 그 1900년대 초반인가 초중반인가? 1900년대 초반만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뭐예요? 영어죠. 당연히 영어죠. 근데 1900년대 초반만 세계 공용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프랑스어, 독어, 영어가 다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자니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그 국력이 다 비슷비슷한 거야. 비슷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뭘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글을 하나 그 말을 만들었어요. 근데 영어나 독어나 프랑스어 다 뭐가 있어요? 예외도 있고 문법적으로 다른 것도 있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문법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도 있어 없어요. 얘도 없고 배우기도 어때요? 엄청 편해요. 굉장히 간단한 언어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언어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요? 어? 말이 어색해서 안 해요. 자, 지금 우리 세계 모험에 뭐 써요? 영어 쓴다고 했죠? 왜 영어 쓴다고? 왜 영어 쓸까요? 미국이 강대국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세계 최초 강대국이에요. 세계 공용어가 한국어야. 그럼 여러분은 프랑스를 가든 저 아프리카 오지를 가든 뭐 남미를 가든 영어를 한국말을 쓰면 대충 말이 다 통해. 그럼 편해요 안 편해요? 엄청 편하죠. 근데 갑자기 저새 3세계 국가 나와서 야 한국말이 세계 공용어로는 없더라는 얘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한국 사람도 누구에 하나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아주 미쳤다고 해 그거를. 그래서 그럼 그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근데 저번에 그 뭐지? 뺨 하는 유튜브, 뺨. 어, 박준영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 무슨 대학 가니까, 대학 축제라는 데 어떤 동아리가, 그 언어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공부하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용도 표현이라고 해서 요거 한번 영작해 볼게요. Snow covered the roof 돼 있어요. 수동태 만들어 볼게요. 이거 많이 했잖아. 쉽죠? 어떻게 시작해야 돼? The roof. covered, 수동태인데, 그쵸, be covered니까 비동사 어떻게 해야 돼? 그쵸, was covered. 했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snow 남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준으로는 뭘로 해야 돼요? by snow 해야겠죠. 물론, 해외할 때는 이렇게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사실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면, 자, cover라는 동사를 쓸 때는 전치사를 더 이상 by를 쓰지 않고 뭘 씁니까? with를 씁니다. 그래서 the roof was covered with snow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건 뭘 공부하는 거예요? 전치사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be covered with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있거든요. 어디냐면 요거 책 보면 여러분하고 페이지가 수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난 45페이지거든요? 수동태 뒤에 이렇게 보면은, 표가 하나 짝 있어요. 추셨어요? 자, 우리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쭉 있죠? 뭐, 뭐만에 관심 있다. 우리, 외우기 위해서 be interested 이렇게 외우잖아. be surprised, happy, happy. 이렇게 쭉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이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9번, 10번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9번, 10번.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너 9번이라는 시험 문제 난 중학교 1, 2학년 시험 때는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앞으로 경험할 건 없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거는 시험이 나오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뭐뭐로 만들어지면 be made of, be made from 두 가지가 가능한데, of는 가로치고 뭐가 있어요? 가로치고. 뭐가 있어요? 물리적 변화가 있고, 그러면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건 무슨 소리야. 생각이 들죠? 이게 뭐냐면, 이 책상이 있죠? 책상은 뭐로 만들어져요? 무슨 재료로 만들어져요? 나무로 만들어지죠. 책은 뭘로 만들어져요? 똑같이 나무로 만들어지죠. 근데 책상은 이 나무라는 형태가 좀 어때요? 그대로 좀 유지가 돼 있죠? 근데 종이는 어때요? 솔직히 이건 내가 나무라고 그 만들어주는 거 공부하지 않으면 그 나무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형식이 있을까 있긴 하지만 없을 거면 내년 때 뭐다 이거 뭘로 만들어 줄까 몰라요 모르겠지 그렇죠? 근데 나무로 만들어져. 그래서 뭐냐면은 자 be made of라고 물리적 변화 다시 말하면은 딱 봐도 이게 나무라는 걸 아는 경우에는 뭐였어요? The desk was made of the wood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종이처럼 화학적 변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게 뭐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뭐였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구나.
테스트를 보내. 우리는 시험을 보내. 이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 완료도가 끝난 자. 자, 조동사. 우리가 아직 투부정사, 동명사. 이건 넘어, 이건 안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하고. 원래 요거부터 하고 가는 게 좋은데, 요건 투부정사, 동명사 할 때 어차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건 그때 하고, 요것만 하고 있겠습니다. 자, 연관성이 있는 동명사. 우리, will에 과거, will이라는 동사가 있죠. will이라는 동사가 있죠. will의 과거 표현이 뭐예요? 누구죠? 근데 저는 조동사 공부할 때 물론 두 번째 수업을 만들어서 조동사 공부는 안 하게 됐지만 우드는 윌의 과거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의 과거 표현이 뭐예요? 마이트입니다. 근데 마이트는 메이의 과거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잘못 본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의미적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있을지 모르는데 시제일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시제일치보다 A가 많이 쳐가는 거 있지만 의미적으로 과거의 표현을 혹은 아 걔는 똑똑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He might be 했었을지도 몰라 과거 표현이 되는데 He might be smart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May의 뜻은 뭡니까? May의 뜻은 뭐예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죠. 근데 이렇게 쓰잖아.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보면서 시제가 지금 의미가 바뀌었어요. 과거 표현이 됐죠. 뭐 과거 표현이 됐다고 이거를 might로 고치려고 하니까 might로 고쳐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might 똑같이 무슨 뜻이에요? 모를지도 모를지.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될까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 완료 조동사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의미 조동사가 과거 표현이 된다고 해서 의미적으로 과거 표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과거적 표현 자체가 아예 없는 조동사 이런 것도 있죠. must의 과거가 뭐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must로 과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지금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에 대한 과거 표현은 어떻게 하냐. must를 가지고 한 가지만 예시를 공부할게요. 오늘은 뭐, 이거는 막 열심히 다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개념 공부를 좀만 해볼게요. 자, m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must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을까요? must, 뜻, 해석.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해. 뭐뭐임에 틀림없다.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말한다. 뭐뭐임에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할 때는 솔직히 멋스를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은 잘 안 씁니다. 표현할 때 다 하부터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저 문항에 이름을 뭐 영화 같은 거 할 때 머스트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는데요? 그건 다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트가 회화할 때 대부분이라고 해요. 두 번째 뜻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걸 이제 과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과거. 근데 머스트, 그러니까 뭐야? 해야 했다라고 과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야 했다라고 과거 표현을 쓰려고 하니까 머스트는 과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표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해야 했다라고 must에 대한 과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해야 나는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나는 지금 숙제를 끝내야 되는데 I must finish the homework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내가 끝내야만 했다. 과거로 쓰려고 하니까 must의 과거가 없어. 그렇죠? 근데 나 표현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지 않지만 가정을 해보자. 아 이런 것도 있잖아. 네가 미국에 갔어. 미국 친구가 아, 난 잘 모르겠어. 난 머스터를 쓰고 싶은데 머스터 과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쓰고 모르면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 좋으니까 지금 배워서 쓰는 거야. 나중에 또 생각해 볼게.
자, 없다 보니까 바거표현을 쓸 때는 첫 번째 뜻은 뭐냐? 다른 똑같은 must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빌려옵니다. 그게 뭐예요? have입니다. 자, have to도 뭐예요? 똑같이 must와 마찬가지로 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죠. 근데 have to는 뭐예요? 과거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쓸 때는 과거표현을 뭘 쓰면 돼요? 그냥 have to 쓰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의미. 뭐뭐임에 틀림 없었다고. 과거표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have to는 뭐뭐임에 틀렸다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have to가 뭐뭐임에 틀렸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문법에서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에서 없어요. 우리나라 문법에서 없다 보니까 has to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뭐한테 과거표현도 없어요. 그때 쓰는 게 뭡니까? 지금 배우는 완료 조동사입니다. 완료 조동사라는 건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 완료 배운 적 있죠? 과거 완료 형태가 뭡니까?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근데 had 플러스 pp는 기본적으로 어떤 뉘앙스를 갖추고 있냐면 시간의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시점이 있고 이 시점보다 더 이전을 나타내주고 싶을 때 쓰는 게 had 대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must에 대해서 내가 과거 표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 must라는 동사가 있고 had pp가 뭐야? 그 시점보다 과거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니까 그 뒤에 had pp를 쓰면 뭐예요? must에 대한 무슨 표현이 돼? 과거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뭔 문제야? must는 무슨 동사야? 아, 무슨 사역동사야? must는 무슨 동사야? 지금 모르겠어요. 조사죠. 근데 조동사 중에 무조건 뭐가 온다고 했어요? 동사 원형인데 head는 동사예요. 동사 원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 head가 뭐가 돼야 돼요? have 돼요. 그게 오늘 배우는 그래서 완료 조동사는 형태가 어떻게 돼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에 그리고 이 조동사가 과거 표현이 가능한 조동사면 보통 과거 조동사 근데 must는 과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must에 대한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must have pp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뭐뭐 해야 했다 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뜻은 안 쓰인다고 했죠. 무조건 뭐예요? 두 번째 뜻이니까 뭐뭐임에 틀림 없었다. 없었다. 뭐 했으면 틀림없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will 동사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씩 이거 쭉 써볼게요. 이 형태만 공부해보죠. 이 형태만. 자, will은 과거 전문사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ill의 과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누구 대표 없고. would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ould have pp의 형태. can 과거편이 있어? 없어요? 뭐 있어요? 쭉 어떻게 돼요? could you have pp 이렇게 may는? may 아까 과거편 뭐라고 했어요? 그쵸, might죠. 그래서 might have pp인데 may와 might는 사실 구분해야 돼요. 안에서 이런 경우에는 may have pp, might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may의 경우에는 may와 might 할 pp가 다 가능하다. should는 과거편이 있어? 없어? must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should have pp 이렇게 씁니다. cannot have는 could not이라고 있긴 있죠. 이런 경우 쓰지 않습니다. cannot 또 특이해서 그냥 cannot have pp 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뜻은 여기 필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지 않고 그냥 필기 그걸로 공부하는 거 하시고요. 오늘 숙제를 책 좀 내 책이랑 우리 책은 달라서 숙제를 좀 많이 줄여주려고 했는데
아래 주어진다. 그냥 이렇게 하자. 숙제는 이렇게 할게요. 나는 지금 공부 열심히 좀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다 풀어오세요. 다 풀어오시고, 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금요일까지 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풀수로만 하세요. 풀수로. 그러니까 1, 4, 5치고 있으면 뭐해요? 1번, 3번, 5번, 7번, 9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44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동산 작업편이거든요. 알려주는 작업편인데 요거는 지금 내가 혼자서 풀린 것을 해보고 싶다 하고 안 했거든요. 상태로 44페이지 안 했는데 대신 43페이지까지는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풀수만 푸는 거는 좀 알려줘. 그 정도 하면 그렇게 문제도 많지 않죠. 충분히 할 만하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이게 끝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페이지 45페이지에 수동태 관용 표현은 우리 있었죠? 열 몇 개 있는 거, 표에 있는 거. 그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보니까 외워오시고. 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 코칭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문법 암기라고 해서 그리고 47페이지, 46페이지 바로 뒤에 47페이지. 47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기초 문법이라고 해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뭐 일반동사, 뭐뭐뭐 분량 성분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했던 거 그 인증 대상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외워요. 초등학교 때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요것도 뒷장에 이제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다음 시간에 시험 보니까 하고, 어차피 시험지는 호칭으로 다 있으니까 여기에 뭐예요? 본인이 한번 연습해 본다.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연습해 보시고 여기다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뭐 하는데 한번 시험 혼자 시험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한번 이제 다 풀어오기, 조동사 관용 표현 테스트, 기본 문장 테스트가 다음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이 금요일이죠. 우리 그 투구형사 동명사 나가거든요. 학생들이 문법할 때 되게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투구형사 동명사예요. 그렇죠?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그 개념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꼭 늦지 말고 꼭 결석하지 말고 이걸로 들으면 진짜 듣기 싫어요. 오랜 말은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 꼭 늦지 말게 차차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의 없지? 없지? 조금 더 받아봤지? 없지? 응.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